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감정할 때 일간의 특성을 잘 보면 어떤 사주라도 자세하게 감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강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세 여명입니다. 이 사주가 건강이 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 안 좋은가 한번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저에게 질문한 것은 커피숍을 하면 어떠냐, 장사 커피숍을 차려주면 어떠냐 이거 하고, 아니면 그래도 소속 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좋냐, 이걸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딸은 커피숍을 차려달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냐, 아니면 회사로 들어가는 게 좋은가, 이걸 질문했고, 결혼에 관계된 부분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결혼은 어떤 건가, 어느 시기 하는 게 좋은 건가. 자, 그러면 어떤 사주라도 일간의 특성을 먼저 알아라. 일간의 특성을 알게 되면은 어떤 질문이라도, 부동산이나 아니면 어떤 모든 질문이라도 다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금을 먼저 딱 보려면 두 가지를 먼저 봐라. 신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임수하고 병화를 봐야겠죠. 임수하고 병화의 유부. 이 세 개가, 신금 일간은 임수와 병화를 반드시 봐줘라. 어떤 걸? 유부를 봐야겠지. 유부. 있냐 없냐. 사주 원극에 있냐 없냐. 유부. 뭐가? 신금에게 뭐가 중요해? 임수 병화를 있냐 없냐를 따지하느냐,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금은 우리가 보석으로 봅니다. 보석, 변종은 보석. 보석은 뭐냐, 반드시 물로 씻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석이 신금의 임수를 만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도세주옥이라고 합니다. 도세주옥. 씻을 세자를 이야기합니다. 주옥. 구수록자입니다. 도세주옥. 질그릇에다가, 질그릇 물 집어넣고 질그릇에다가 씻으면 주옥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드러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역량을 발휘한다는 거냐. 역량 발휘. 역량을 발휘하니까 잘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됐을 때 신분이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신분은 중요한 사주에서는 이렇게 장관이 되냐 안 되냐, 국회의원 되냐 할 때 이런 부분을 갖고 이럴 때는 접근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이 정도 신금에게서 임수는 중요하구나. 신금에게서 임수는 도세주옥을 하니까 자기를 드러내게 해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사주에서 반드시 유무가 있냐 없냐를 봐. 얘가 있으면 좋은 것이요, 없으면 드러나지 않으니까 격이 한 단계 떨어진다. 합격이다 이렇게겠죠. 격이 한 단계 떨어지기, 상격이 아니라. 병화는 그러면 왜 중요하냐, 병화. 병화는 이럴 때는 비춰, 신금에게 있어서는 비춰 해석하라. 빛. 물로 씻고 난 다음에 광선을 때려주면 조명이 다 조명 때려주면 엄청나게 빛나겠죠. 반짝반짝 빛나겠죠. 그럴 때 자기의 값어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발휘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중요하다. 그럼 이 두 개를, 임수와 병화를 이 사주 안에 투입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간이라도 일간에서 필요한 것을 투입시켜라 보는 거죠. 그러면 신금은 이 두 개를 가장 필요로 하니까 투입시켜서 유무를 보자 그랬죠. 유무 있냐 없냐. 자, 그러니까 투입을 해보니까 천간에서 보니까 없네. 없어요. 임수가 없어요. 병화도 없고 오히려 개수가 있어. 같은 오행상 순대. 신금은 임수를 좋아하지만 개수는 싫어해. 왜? 왜 싫어하니? 개수는 내리는 비단 말이에요. 간교이죠. 보석을 오히려 완성된 것을 녹슬게 한다. 이렇게 녹슬게 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별로 안 좋아해요.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데 개사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나중에, 이건 자식이죠. 자녀를 낳고 음과 음이가 많이 딸릴 수 있겠죠. 아들이라면 딸 같은 아들이고, 낳고 난 다음에 소가래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임수라면 아주 좋겠지만은 그런데 사주에서는 뭐냐 임수를 투입해 보니까 안 나타나 없어 없어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와 이 무토란 놈들이 아주 이놈들이 악질이죠 이게는 왜 악질이냐면 설령 대운과 세운에서 임수가 들어오면 얘들이 토국수로에서 막아버린다는 거죠 제거를 시켜버려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근본적으로 임수 신금에게서 임수가 천간에서 들어오면은 이미 얘네들에게 제지당하니까 들어오기 전에 제지당하니까 역량 발휘를 못하니까 이럴 때 가슴 아래 소가를 하게 그러니까 벌써 딱 이것만 가지고도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볼 수 있겠죠 역량을 발휘하는 거라 리더십이 있는가를 볼 수 있고 장사를 했을 때 얘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볼 수 있겠죠 왜 임수가 수의 기운 자체가 오행상 목을 키워서 재물을 상징해 주는데 상징은 오행인데 수가 막혀 있으면 이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물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겠죠. 더군다나 얘는 누구를 이야기하면 건강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건강. 수는 신금에게서 건강인데 이것이 막혀 있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특히 천간은 정신세계니까 정신세계니까 멘탈이 약하다.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사주입니다. 천간에서 임수가 있으면 리더십도 있고 괜찮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가 있으면서 살아있으면 좋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임신 이렇게 임신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면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대박 이렇게 나오고 대박 아주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있으면서 살아있는가 아니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임수가 있는데 첫 번째 충을 당했느냐 충당하면 안 돼요 있는데도 충당하면 두 번째는 합했냐 묶여있냐 합해서 묶여있느냐 합해서 묶여있으면 그거 안 좋아요 세 번째는 충과 극을 당했느냐 극을 당했냐 있는데 이것이 극을 당하면 그것도 좋지가 않겠죠 이럴 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사주에서는 일단 뭐냐 없어요 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멘탈이 약하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신금에게서 수는 건강을 수명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 부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건강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수가 들어올 대운까지 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병화의 유무를 보자. 병화는 천간이고 지지에는 보니까 사화가 있어요. 사 속에 병화가 있고 인 속에 병화가 있어요. 인 속에.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금에게서 병화는 정관이죠. 관은 여기서 뭐냐 직업과 배우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니까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얼마나 답변할 수가 있겠죠. 직업에 대한 부분도 커피숍을 하는 게 좋은가 회사를 들어가는 게 좋은가 금방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사주에서 수가 부족하니까 직원이고 내가 직원하면 파워 힘인데 추진력인데 이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장사는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회사 생활하는데 어떠냐? 회사 생활하는 건 관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수의 기운 자체가 약하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대인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좀 힘들어할 수가 있다. 그걸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다. 그러면 배우자 선택은 누구를 하는 게 좋냐?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을 때는 뒤쪽에 있는 사화를 더욱더 크게 봐주라. 그러니까 여기는 뒤에 있으니까 만혼, 결혼을 늦게 하라 이런 얘기죠. 만혼, 찰만자, 혼인, 혼자 앞에 있는 사람 선택하게 된다면 인성에는 병화를 선택한다면 힘이 약하니까 별로 큰 도움 서로의 관계가 시원치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화를 선택해야 한다. 결혼에 대한 것은 결혼을 좀 늦게 해주라. 여기 있는 사람 선택하지만 뒤늦게 하라. 회사 생활 어떻냐? 충분히 이런 사주는 회사 생활하기 좀 힘들지만 그러나 장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줘. 그러면 대운에서 들어올 때
대원에서 들을 때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당연히 대원에서 들으면 괜찮아집니다. 대원이 들을 때까지를 기다리고 건강관리도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원을 보니까 정사 이렇게 보겠죠. 병진이죠. 을묘고 갑인이 있습니다. 22, 22, 32. 현재 22세, 32세 을묘 대운에 있는데 27세니까 을묘 대운이 들어오니까 신금에게 있어서는 얘가 재성이고 편재니까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으나 그러나 얘가 들어와서 살 수 있냐 못 사니까 자영업은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서 원하는 수의 기운 자체가 오히려 수가 있으면 얘네들은 수를 더 뺏어가게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뺏어가기 때문에 이 을묘대운에서도 일단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업과 이런 부분에서는 장사 이런 부분에서는 권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갑인대운도 그래요. 이때도 개인적인 사업을 권유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조직생활하라 이거겠죠. 사주에서 신금인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임수와 병화를 한번 투입시켜보자. 사주 원국에 투입시켜서 쟤네들이 사주에서 살아있냐 죽어있냐 괜찮냐 나타나있냐 나타나지 않냐 살아있으면서도 힘이 있을 때는 아주 대박일 때 그럴 때는 뭐든지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금에게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가 이 사주에서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신금에서 임수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주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근본적으로 멘탈이 약하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는 잘 대원에서 들을 수가 들어올 때 금수가 들어올 때까지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라도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에 관계된 걸 질문하든 어떤 문제라도 질문하 어떤 문제라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한다 해도 이 두 개를 투입시켜 놓고 괜찮냐 안 괜찮냐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은 얘를 투입시켰을 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고 얘에 관계된 분야에서 질문이 들어올 때는 부정적인 질문을 아니 부정적인 답변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인 사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만 보고도 이런 사주의 건강상태 사업의 유무 소속의 어떤 그런 상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